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개발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.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업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고 또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약물 같은 그런 유해한 요인으로부터 유혹이 들어왔을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약물 중독으로 빠지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목적은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우리 일상 가까이에 이제 침투되어 있는 이 마약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, 조심해야 될 점, 그리고 우리 또 관세청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,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불안감을 떨쳐내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한 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또 나는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돼서 그런 것들이 실제 삶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을이는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먹겠다는 게 아니야 자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는 대망을 하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나 둘 셋 이는 어떤 우리 위에서 오는 것일까 로마에 가는 로마파울까라는 말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우리나라가 그 마약 경유 지점이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실제로 마약을 들어와서 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요.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한순간 실수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게 되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힘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마약 교육이라는 걸 모르고 왔는데 관세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마약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마약을 그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서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그런 걸 보고 싶기도 했어요. 마약 잡고! 네, 청소년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잘 알아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약 없는 청정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세청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.